결과를 발표하는 자리,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발표를 하는 자리고 기자 브리핑의 성격이고요. 울산 지역 의견 수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.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. 위원회를 전체 중립적인 의사로 구성하는 방안이랑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. 이해관계자는 굳이 탈핵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도 마찬가지고요. 참여안은 아니어서 두 개를 그때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안을 정부에 제안을 했고